기타 줄 맞추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타 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앱을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 앱을 받는 앱스토어에서 PANO를 치시면 파노 튜너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앱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타를 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음지를 맨 위에다가 갖다 대고 중지, 이 중지를 가지고 맨 아래 줄을 걸어서 위로 당기면서 그 바로 위에 줄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치면 소리가 너무 작게 납니다. 이걸 알아이레 주법이라 그러는데, 위에 줄에 닿으면서 치는 이 방식을 아포얀도 주법이라 그럽니다. 이 주법으로 줄을 튕겨야만이 줄 소리가 매우 명료하면서 크게 나오게 됩니다. 위에 줄도 그렇게 칩니다. 3분 줄까지 그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는 엄지가 치면 좋겠습니다. 밑에 중지를 갖다 대고 엄지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4분 줄이죠. 손목을 좀 낮춥니다. 낮추어서 역시 밑에 줄에 닿으면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위에 줄도 마찬가지고 6분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줄을 많이 다르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같이 맞추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파노 튜너를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I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몇 가지 조정할 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ABC 도레미가 나오는데, 도레미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높은 음이 왼쪽에, 낮은 음이 왼쪽이라는 두 번째 게 있는데, 역시 밑에 거, 낮은 음이 왼쪽에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샵이 표시가 되어 있고, 플랫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플랫 말고 샵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바꾸시고,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영어 글자로 나오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고, 보통 휴대폰에서는 한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5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도움말이라는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기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기타 그림에서 맨 왼쪽에, 즉 기타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맨 위에 줄을 보시면은 한글로 미라고 되어 있고, 또 갈호에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줄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번 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기타에서 이 줄은 맨 아래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맨 아래 줄을 쳤을 때 미라는 음이 나와야 되고, 높은 음 미, 이라는 이제 알파벳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아이패드에서는 지금 도레미로 바꿔놨기 때문에 E라는 음이 아니라 미라는 개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튕겨보겠습니다. 자, 미라는 음이 나왔는데, 미보다는 약간 낮은 쪽에 레샵과 미 사이의 음이 멈추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음이. 그러면은 기타 머리 쪽에 줄 관계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 제 몸에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1번 줄 줄관계입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돌아서 4번, 5번, 6번이 됩니다. 다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U턴에서 돌아서 오는 그런 형식으로 줄관계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퉁긴 다음에 몸이 쳤을 때, 소리가 낮을 때는요, 이 줄관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줄이 묶여져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걸 돌릴 때는 이걸 쥐고 조금 돌리고 손 떼지 마시고 그냥 치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쪽으로 점점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거의 중앙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 소리가 잘 맞아진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줄 관계.
자, 여기도 이제 한 줄 올라가야겠죠. 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로 우위 줄이 닿으면서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라샵에 나오네요. 라샵입니다. 그럼 C까지 아직 못 갔네요. 그러면 C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감아야겠죠. 줄을 돌립니다. 예, 바로 이제 52페이지에 2번 줄에 C라는 글자가 있고 가로에서 B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 줄은 솔 되어 있으면서 가로 되어 있고 G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시, 솔, 레, 라, 미 미, 시, 솔, 레, 라, 미라는 이 음으로 맞추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은 솔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솔과 솔샵이 나옵니다. 솔과 솔샵 중간에 있는 것이지요. 좀 소리가 좀 높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맞추기 전에는 내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높을 때는 이제 줄은 이제 줄관계는 세 번째 거죠. 1번, 2번, 3번이었으니까 세 번째 줄관계입니다. 자, 이거를 높을 때는 풀어야 됩니다. 아까 두 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줄을 높여서 맞췄고요. 지금 이거는 높으니까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방식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시계 반대로 방향으로 돌리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점점 소리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거의 맞아졌습니다. 자, 이제 4번 줄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를 밑에다 대고 이제 음지로 치게 됩니다. 음지를 손목을 낮추어서 이것도 소리가 높네요. 레샵과 도샵과 레 사이에 있습니다. 도샵과 레 사이. 자, 그러면 이 줄은 지금 4번 줄이기 때문에 레라는 음에다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번 줄 줄감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레가 돼야 되니까 좀 더 감아야겠네요. 레에 못 미쳤으니까. 시계, 이게 세 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줄이 감기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이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줄이 감기고, 밑에는 시계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제 레에 맞춰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제 조율기를 가지고 맞추실 때는 영어 알파벳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줄 되어 있으면은 D라는 알파벳이 나와 있습니다. 이 D라는 알파벳이 이제 레에 해당되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D라는 그에 맞춰서 그래프가 중간에 가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분 줄 보겠습니다. 5분 줄은 라 혹은 A가 나와야겠죠. 여기도 역시 라샵이 나온, 라샵과 라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높은 겁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를 조금 낮춰야겠네요. 낮추는 방식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낮아집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 푸는 거죠, 여기서는. 라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맨 위에 줄, 맨 위에 줄은 역시 맨 아래 줄과 같이 미라는 음에 맞춰야 됩니다. 일단 무슨 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샵 나오네요. 레샵. 레샵이 나오니까 미로 가려면은 좀 줄을 좀 감아야겠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6분 줄 줄관계가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풀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감깁니다. 줄이 감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줄을 감아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시솔레라미로 맞췄는데 처음부터 너무 미세하게 조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대충 근처에 맞춰놓으시고 다시 한번 맞추실 때 정밀하게 맞추시면 좋겠습니다.